CPB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좀 재앙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인되어야 될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에 대한 이제 말포지션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문제가 될 텐데, 이 아트리얼 캐놀라의 문제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에오르틱의 이제 다이섹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캐놀라 이제 오리파이스가 이제 투루루맨이 아닌 이 아트리얼 월 내에 있는 경우, 이제 보통 이제 펄스루맨 얘기하는데, 펄스루맨에 있는 경우에 이제 이그 투루루맨이 아닌 펄스루맨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조직을 계속 박리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PB 시작 시에 이제 에어틱 다이섹션의 이제 위험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에어틱 다이섹션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트리얼 캐놀라의 말포지션 과정에서 이제 CPB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이런 큰 가장 큰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직원, 뭐 스크럽이던, 그다음에 뭐 체외순환사던, 그 다음에 서전, 마취과, 마찬가지고, 다 모든 직원의 적절한 이제 전문 지식과 어떤 이제 비질리언스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수적으로 이제 안전 예방책과 점검을 함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다른 이제 부서도 마찬가지고, 최순환사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 뭐, 아트리얼 라인의 프레셔라던가, 그 다음에 그 이제 레벨 센서라던가 아니면 버블 센서들,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사용을 해서 이 환자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이런 조치를 항상 취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CPB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의 프레셔 또는 이제 아트리얼의 이제 튜빙의 압력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 프레셔와 이제 펄스틸리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인을 이제 어센딩 에오타라든가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에 이제 삭관을 하고 나서 이제 라인을 이제 개통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클램프가 잡혀 있던 거를 이제 클램프를 풀어서 라인을 개통을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민 프레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 프레셔가 현재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이제 시스톨릭과 이제 다스톨릭 프레셔의 이제 민 프레셔와 큰 차이가 없는지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에올틱 캐놀라의 이제 압력이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이제 개통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만약에 에올틱 캐놀라가 이제 펄스루멘에 이제 삭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프레셔가 영향을 이 개통이 돼서 펄스가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잘 모를 수가 있고, 이때는 에올틱 캐놀라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의 이제 개통 부분만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삭관을 하고 이제 펌프를 운영을 하는 즉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테믹 프레셔가 이제 압력이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센트리퓨가의 RPM은 상승을 하는데 이제 플로우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금방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펄스루멘에 이제 삭관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펌프를 다시 스톱을 하고, 다시 캐놀라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꼭 확인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이 에어틱 캐놀라 전체의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이제 플로우, 이제 캐놀라 컴비네이션에 대해 이제 권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캐놀라의 말 포지션 또는 에어틱 다이섹션을 이제 강력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캐놀라는 항상 이제 이런 프레셔 로스를 그리게 됩니다. 캐놀라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캐놀라가 클수록 이제 이런 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프레셔 로스고 이제 플로우고 뭐 분당 뭐 얼마나 간다고 이제 플로우인데, 이 프레셔 로스를 만약에 24프렌치 22뭐 20을 썼다고 했을 때 20프렌치에서 프레셔 로스가 예를 들어 80이라고 했을 때 이거와 환자의 시스템의 프레셔 이제 결국에 이제 SBR을 더했을 때 이게 100 이상, 일단 캐놀라 자체로는 이게 100 이상 넘어가는 캐놀라를 선택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에다가 이제 시스테믹 프레셔까지 더해서 이제 그 다음에 라인 프레셔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돼서 이제 전체
이 펌프에서 측정되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아트리얼 프레셔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로 유지를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150에서 200 이제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이상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캐놀라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놀라의 튜빙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의 이제 프레셔 로스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이 프레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높은 수치의 이제 그 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가장 압력이 많이 받는 곳이 이제 캐놀라에서 이 SBR을 제외하고 이제 캐놀라의 삭관된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위치가 이 펄스룸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캐놀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엔돌이 이제 이쪽 그 월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에어울트 캐놀레이션 펌프 스타트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이제 가장 발견을 해서, 만약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울트 캐놀레이 압력이 이제 시스템 프레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CPB가 이제 시작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퓨머널 아트리얼 캐놀레이션의 경우에 이제 캐놀라의 이제 어드밴스를 하기 전에 TE를 사용을 해서 디스탈 이제 에어울트 루멘에 이 가이드와이어가 올라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처음에도 뭐 퓨머널 아트리얼에 이제 가이드를 그 어드밴스 할때 이제 잘안 들어갈 때는 다시 넣고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어센딩 에어울타까지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쭉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캐놀라를 삭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PB가 시작되고 다이섹션이 발생했거나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CPB를 중지를 하고, 이거 무조건 이제 이 중지를 해야 됩니다. 에어울타 캐놀라의 위치를 조정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이섹션을 또 리페어까지 해야 되는, 이제 이런 큰 이제 그더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머널 아트리 캐놀라가 잘 들어가 있는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퓨머널 아트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좀 톨처스돼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캐놀라 들어가서 뭐 이런 부분에 톨처스돼 있는 부분, 이쪽에 엔돌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 압력 자체가 너무 받기 때문에, 이때는 뭐 다이섹션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캐놀라의 위치, 이 엔돌에 이 포지션이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혈관이 꺾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엔돌이 위치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캐놀라를 빼거나 좀더더 넣어서 플로우의 형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그 퓨머널 아트리아 캐놀라라던가 어센딩 에어울타 캐놀레이션 할때꼭 주의해서 항상 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순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인이 개통이 됐는지 클램프를 풀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순환 이 초기에 이제 압력 형성이 잘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이 환자한테 안전하게 플로우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됩니다.